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그 우리 주일 14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13일 그 토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시행된 5일간의 그 락다운으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이제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언제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질지 모릅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이제 뭐 백신들을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실제로 사회적인 면역력을 확보하고 이 사회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한 공간에서 대면 모임을 하게 될 때 이제 서로의 규칙을 잘 지켜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회와 교회 또 가정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방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요. 지지난주죠. 스콧 교회로부터 좀 코치를 받은 것은 예배 후에 이제 방역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단 그 예배당을 나와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3355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는 우리 이 방역과 또 찬양팀, 정리를 위한 찬양팀들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제 교회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뭐 다른 장소가 되든 아니면 교회 바깥이 되든 바깥쪽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벌써 이제 우리가 셀 세 번째 주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못 모일 수 있어도 우리가 셀로 모이는 이 영적인 가족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의 이제 형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프라인으로 하든 뭐 온라인으로 하든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한꺼번에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잘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모임들을 빠지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2월 셋째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뭐 우리가 셋째 주간에 항상 집중하던 우리의 사역 포인트는 전도는 이제 성도가 구원받는 이유고 또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삶에서 우리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는 그런 사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집중력을 갖는 게 셋째 주였었죠.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교회 또 우리 셀 이 성도 이게 본분 아닙니까? 그런 이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 더 힘을 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교회당이냐 뭐 예배당으로 예배를 모이냐 안 모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스스로 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요약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과 대치하고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뭐 쉽게 넘어갈 그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몇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번 지난주간 살폈던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의 그런 이 좋은 태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말씀 요약 결단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단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 강단의 말씀을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쪼개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할 수 있고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분리해서 우리가 이 매일 묵상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매일 새벽 4시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든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계속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그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또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더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런 예배의 그 이런 순서들을 맞춰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처럼 어떤 제약이 따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들어오실 때 안내하고 연결된 그런 셀들이 있을 건데 함께 인도해 주시는 그 셀 식구들과 함께 교회당 바깥이나 또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모이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귀한 그런 모임들을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던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이 스코처치에서 항상 2시 30분, 이전에는 2시였는데요. 2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저 교회당 측과 잘 저 상황이 좀 진전이 되면 원래 2시였던 2시 예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텐데 당분간은 우리가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맞춰서 올리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온라인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진지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벌써 이제 셀 우리가 셋째 주간이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도전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었죠.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처음엔 보이지 않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되고 또 적은 양의 누룩이 그 큰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섞여서 없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수백 배나 되는 밀가루를 이게 부풀려서 완전히 아주 변화시키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99%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도 실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그래서 수치보다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자, 변화는 작고 사소한 불씨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3%의 소금이 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아주 그 이 작은 믿음의 그런 헌신들이 결국은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순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 잊지 마시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촉매대로 그런 이 누룩으로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잘 기억하시고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우리 이런 부르신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성도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임을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